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현 국회의원입니다.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, 수도방위사령관,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.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대계인 국방혁신 4.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현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입니다. 후보자는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,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으로 과거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.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추신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. 후보자는 중앙일보 전문위원,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입니다.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 폐지 방침입니다.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가족, 또 문화, 청소년, 여성 일자리 이런 업무는 원래 소관부처로 이관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다만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 후보자는 언론, 정당,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그리고 각자. 네. 그럼 후보자님들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입니다.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,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유인촌입니다. 저는 뭐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답이 현장에 있고 또 현장이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 뭐 AI나 G챗봇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뭐 그 외 모든 지원하는 이런 모든 방식에 대한 새로운 또 앞서간 예,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계획을 할 생각이고요. 우선은 뭐 지역균형 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정말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.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.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김행입니다.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.
그렇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. 저는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가장 큰 산하기관인데 거기 원장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그래도 중요한 업무들이 남아있고요.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.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대상자들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